자, 오늘은요, 요 만원짜리 한장으로 이발도 좀 하고. 예, 좀 많이 길렀죠? 암튼, 간식거리도 좀 사고, 응? 마 다 했어! 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리요, 팔로 팔로 미. 와, 오늘 날씨 춥긴 춥네요. 아, 지금 장갑도 잃어버려갖고, 손 시려 죽겠습니다. 아이씨. 아, 오늘 되게 추워요. 어머나, 너 너무 이쁘다. 이게 뭐지? 저 처음 봐요. 와, 대박. 요 끝에가 하트 모양으로 생겼네요. 아, 역시 식물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놀라워. 와, 이것도 엄청 예쁘게 생겼네요. 넌 이름이 뭐니? 어? 와, 이건 또 뭐죠? 와, 신기하게 생겼네. 넌 이름이 뭐니? 와, 여기 신기한 꽃들이 엄청 많네요. 아, 대박인데? 자, 도착을 했습니다. 보이는 바로 이곳인데요. 예, 안에는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얼른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발을 끝마치고 나왔는데요. 아,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암튼 이발하고 남은 돈 짜잔 5,000원을 가지고 간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초등학교는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입니다. 예, 면동초등학교. 아, 오랜만에 오니까 가슴이 몽글몽글 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아, 학교랑 운동장이 엄청 커 보였었는데. 아, 대박. 쫄복, 라복, 떡복 뭘로 해드릴까요? 자, 떡볶이는 가게에서 안 먹고 1인분 포장을 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2,000원이나 남았네요. 대박이죠? 자, 오늘 만원짜리 한 장으로 머리도 깎고 떡볶이도 사 먹고 다 하고도 무려 2,000원이나 남았는데요.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암튼 오늘 날이 너무 추워갖고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는데요. 빨리 집에 가갖고 떡볶이를 따뜻하게 먹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이, 손 시려.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